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8도, 구미 30, 안동 29.8, 포항 30.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고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8도 등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등 27도에서 34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까지 지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다며 장시간 외출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서 과연 우리 지역의 요양병원들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의 대형병원 3곳 가운데 2곳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화재는 다른 곳에 불이 났을 때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화재에 대비한 조치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구시가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96개를 긴급 점검했더니 전체의 65%가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6개소에 대하여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28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5월 말일까지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필요한 자가발전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소방, 가스,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의 경우 대구 58개 가운데 31개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지만 2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은 아직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조차 면제된 상황이라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소방법도 요양병원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기준 강화 방안이 이제서야 도입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가 나면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소방 기준 강화와 함께 시설과 안전 점검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장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남북권 신공항 입지에 대구 경북을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오만 방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부산 가덕도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추진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부산의 후보들이 가덕도 공항에 목숨을 걸고 있고 새누리당이 가덕도에서 중앙당 선대위를 열어 신공항을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청와대만 쳐다보지 말고 단호하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전에도 영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가 열려 새누리당 김영석 후보와 무소속 박철수 후보가 각자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방송 연설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고발된 대구교육청 이모 과장과 대구 모 초등학교 이모 교감 등이 공약을 만드는 등 선거기획을 하는 과정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후보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우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저께 대구교육청과 선거기획업체 등 관련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영덕군 병곡면 두 곳에 붙은 모 군의원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혐의로 40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영양군 영야급의 한 건물에 붙은 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 벽보를 뜯은 혐의로 53살 박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대구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구 아트 페스티벌이 국내외 200여 명의 작가가 대중성 강한 작품들을 전시한 가운데 오늘 개막해 다음 달 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또 원로와 청년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형식으로 특별전이 꾸며지고
유명 작가 작품 추첨과 대구 미술인상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제1회의실에서 대구 경북 지역 본부세관과 구미 상공회의소와 함께 경북 실정에 맞는 FTA 맞춤형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FTA 대응 역량이 약한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하청업체 50개사를 선정해 전문 관세사를 업체별로 1대1로 연결해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등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미시 송정대로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사무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미시 현곡내 거리에서 구미시 문예회관까지 송정대로 900m 구간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구미시장 후보자 사무소 4곳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선거사무소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구미 송정대로에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많고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